포핸드, 어프로치 부분. 어프로치 찬스 볼을 치고 나서 이제 어드밴스 발리를 들어가는 과정인데 이 부분에서 스텝을 이제 어떻게 놓냐. 찬스 볼로 왔을 때 보통 이 베이스라인하고 여기 서비스 라인이 있잖아요. 대부분 한 이쯤에 와요. 이쯤에 왔을 때 이제 찬스 볼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찬스 볼을 높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왔을 때 바운드가 되잖아요. 바운드가 되고 나서 올라왔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운드 되면서 무릎을 낮춘 게 아니에요. 이 리듬은 아니에요. 바운드 되면서 무릎을 낮춘 게 아니라 바운드가 되고 올라오는 찰나에 왼손 타점을 잡잖아요. 그럼 올라온 타점에서 왼손 타점 잡을 위치에서 무릎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럼 공을 약간 위로 가면서 무릎을 낮췄다가 스탠스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올라왔죠.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는 부분을 무릎으로 약간 반동을 일으킨 거예요. 반동을. 근데 반동은 바운드 되고 올라왔다 이제 찰나에 왼손 타점에 있는 부분에서 올라왔을 때 무릎을 낮춰주는 거예요. 낮췄다가 내려올 때 부분에서 이제 무릎을 일으켜주면서 타점을 먼저 맞추는 거예요. 높이는 이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바운드 되고 올라올 때쯤에 이제 낮춰줘야 돼요. 떨어지는 타점에서 낮췄다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진 타점에서 이런 식의 느낌. 이 발 뒤꿈치 부분 허벅지를 쳐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진짜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체중을 들어가면서 차는 거예요. 몸이 진짜 들어갔을 때 진짜 차고 나온 거지 안 들어갔는데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차면서 들어가는 거고 약간 클로즈 스텝으로 내추럴하게 잡지만 잡았을 때 다리를 아웃 스텝을 차면서 쳤을 때 오른발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깽깽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깽깽이잖아요. 이걸 쳤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갔을 때 약간 살짝 뛰어요. 한 번은 살짝 뛰어요. 근데 체중을 실어하면서 이런 식으로 살짝은 뛰어주면서 근데 이거는 치고 따다 이렇게 막 숫자를 셀 정도는 아니고 너무 의식을 하면 너무 왼발에 의식이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는 체중을 실으면서 오른발을 차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깽깽해서 이거를 막 이거에 너무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치면서 크로즈로 내가 치면서 이거를 차주는 거예요. 오른발 이거예요. 근데 치면서 점프를 뛰는 거예요. 치면서 점프를 뛰기 때문에 한 발을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이제 마무리 완전체예요. 치고 나서 따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고 따다 가잖아요. 오른발 왼발 갔을 때 가는 거예요. 먼저 가면서 그 다음에 치면서 상대방이 쳤을 때 왼발이 찍었다 그럼 그 왼발 찍고 스플릿 스텝 아니면 친 다음에 상대방이 오른발 찍고 보고 있다가 상대방이 쳤다 그러면 그 다음에 스플릿 스텝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는 방향으로 내가 다리가 그냥 가시면 돼요.